오케이. 오늘 또 뭐 때문에 또 이제 빅플로우 TV. 아, 오늘 드디어 이제 빅플로우 TV가 이제 1회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2회째인데 반응이 뜨거워요, 지금. 대충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다 대사 이게 좀 뭔가 체계적인 진행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빅플로 뉴스라는 어떤 그런 컨셉을 통해서 9시 뉴스, 약간 9시 뉴스 같은 그런 건 느낌인 거죠. 근데 뉴스라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앵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사회를 볼 사람이 필요한데 두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뭔가 게임을 통해서 지금 이 앵커를 좀 이렇게 좀 선정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뭐 스테이션 네. 게임? 뭐 어떤 게 있어요? 요즘 뭐가 유행하나요 요즘에? 제가 페북에서 봤는데 네. 표창 던지기 게임. 표창 던지기가 뭐죠? 10번 좀 보여주세요. 10번. 웃으면 안 되고 네. 표정하고 무표정한 게 말은 되세요. 표창을 뽑아요. 표창을 툭! 아 꼭 하고 뽑아야 하나요? 그렇죠. 웃으면 안 되고. 아, 웃으면 안 되고?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맞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 뭐야? 남들 웃는 거 좀 안 웃어. 남들은 오케이 오케이. 자 얼마나 어디까지 한번 웃나 볼게요. 뭐 현재 강력한 웃음 후보 이제 유성이랑 우리 현태 하이타. 네. 자 갈게요. Go. 빅플로우 뉴스에서는 저희 한 주간에 빅플로우에게 있었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전해드리는 그런 아주 엄청나게 재미난 코너로 컨셉이 설정되었습니다. 설정했습니다. 자, 일주일간 저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상세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리더 정정균 형님께서 대학을 8년 만에 졸업을 하고 이어서 서강대 영상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8년만에 졸업을 한 거고 영상대학원에 가서도 잘 공부를 할 수 있길 바라보겠고요. 가서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또 지켜봐 주시고 파이팅이야! 파이팅이야! 예. 자, 다음 뉴스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빅플로우가 원래는 따로따로 집에서 정말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모두 다 같이 한 숙소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점은 물론 우리 멤버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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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이거. 아!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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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미! 여미! 뭐야? 여미!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샀던 핸드폰이 방금 정재욱군의 난입에 의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굉장히
뉴스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냉정함을 유지하고 계시는군요. 어, 아 예, 아 정말. 네, 굉장히 야, 굉장히 마음이 마음이 아픈데 액정 케이스 값을 아 이제 액정 액정 청구할 의지를 표하는 말이라고. 청구할 의지를 표하는 정재욱군에게 핸드폰 액정 액정을 청구할 것을 표합니다. 자, 이번 주 비플로 뉴스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정돈된 모습, 괴한이 남녀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비플로 뉴스가 되겠습니다. 저희 앵커 정말 열심히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하이타 정규이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상 속보를 알려드릴 네, 현재 지우 지역의 열대야로 인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난동으로 인해 하이다 지역민들의 휴대폰이 고장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고장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캐스터 이성희였습니다.